안녕하세요, 푸른사업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 보이는 이 칸디로들한테 저희 지금 표본 만든다고 손질하고 있던 요 플랜티넘 엘가를 한번 줘보려고 해요. 저희가 표본 만드느라 이 안에 살을 다 발라내고 있었는데 사람이 가위나 칼로 잘 발라내기 어려운 요런 부위는 살들을 칸디로한테, 얘네가 이런 거 신체 청소 잘하니까 칸디로한테 맡겨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이 안에 지금 막 살이 들어있어요. 한번 칸디로드한테 한번 살 발라내는 걸 맡겨볼게요. 그리고 얘네가 이 엘가 입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. 보면 입이 진짜 날카롭거든요. 만져보면 입 안에 이빨이 두 겹으로 있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서 칸디로가 이 사이를 지나가면은 다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고무줄로 묶어놓을 거예요. 이 입으로 못 지나다니게. 무슨 악어 밧줄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묶어놓고 한번 칸디로들한테 요 프라이가 줘볼게요. 해서 오오오 우리 코이 선생님 맛이 별론가? 이거를 네. 잡고 안에 들어가는 걸 봐보죠. 와, 근데 물 더러워지는 거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. 오, 지금 뱃속으로 들어갔거든요. 오, 지금 살을 파먹고 있어요 바로. 오, 근데 물 좋댔다. 아, 물 조졌다. 오, 와, 지금 뱃속에서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. 지금 이미 와, 이거 뭐야, 무슨 일이야 이거. 아니, 이 안에 이렇게 먹을 게 많았다고요? 지금 안은 안 보이는데 그 먹고 있는 그 분비물들이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거든요. 와, 지금 거의 갈아먹고 있나봐요. 지금 여기 꼬리 쪽에도 살을 파먹고 있는지 안에서 얘네 막 파먹는 그 모션이 막 보이죠?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면서.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좀 펼쳐보죠. 아. 와, 근데 물이 너무 뿌여서 안 보여. 오. 아니, 지금 살을 막 파먹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도 이런 데 살이 있어요. 이런 걸 먹고 있는 거거든요. 오. 지금 칸디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미쳤는데요, 그냥. 아, 이런 거 배를 보면 누래져 있어요, 진짜. 막 지금 밥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잔뜩 나왔거든요. 잠깐 사이에 먹이를 많이 먹었나 봐요. 와, 얘 배 봐요 지금. 우리 코인들 지금 숨만 쉬어도 먹이가 들어오니까 지금 어쩔 줄 몰라하고 있어요. 지금 입 뻥거리느라 바빠요 지금. 오, 왕건이 하나 얻었네. 지금 숨만 쉬어도 먹이가 들어온다고요. 지금 여기 올라와서 지금 살 파먹고 있거든요. 지금 막 이 손 안에 있는 느낌 나요. 와, 청소 잘하네요. 근데 비주얼이 이게 뭐예요 지금. 안에서 막 움직이는 저 꿈틀대는 모양 봐요. 근데 얘네가 식사가 굉장히 빨라요. 보면은 벌써 거의 다 먹었거든요. 배가 안 나온 애들도 있긴 한데 먹은 애들은 진작에 다 먹었어요. 그리고 이거 피라냐였으면은 비린내 난다고 절대 안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칸디로라고 이걸 먹네요. 이야, 벌써 다 먹었나? 근데 얘네가 양이 마리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네요. 지금 더 안 덤벼드는 것 같거든요. 우선 물을 확실히 줄였어요. 이 물 색깔 보세요. 이야, 이걸 이제 한번 꺼내서 봐볼게요. 발굴이 제대로 됐나? 여기는 뭐 아까랑 똑같거든요. 근데 뭔가 원래 안 먹는 장기는 안 먹긴 했는데 이런데 살 좀 파먹고 아까 여기를 되게 열심히 먹더라고요. 여기가 아까 살이 좀 많았는데 없어졌어요. 통비었어요 지금. 이거 가죽 됐는데요? 뭐지? 이거 좀 이렇게 해서 할까? 세워서. 안에가 지금 텅 비었어요. 원래 여기 좀 뼈밖에 안 남았거든요 진짜. 그 끝까지? 여기까지 파먹었네요 여기. 원래 여기가 요 정도까지가 살이 있었는데 지금 다 파먹었어요. 굉장히 얇아졌죠. 야, 칸디로 역시 발굴 작업 굉장히 잘했네요.
그리고 역시 물도 완벽하게 조졌고요. 이 물 색깔 보이십니까? 이야, 우리 코이센세 지금 신났어요. 지금 입만 뻣긋하면은 다 지금 먹이로 들어온다고요. 오, 배 나온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코이 뭘 이렇게 열심히 먹는 거예요? 지금 잔반 다 먹고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 코이랑 칸디루랑 상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얘네는 잔반이 많이 남는데 그걸 우리 코이 센세가 다 주워 먹고 있어요. 지금 미세한 분진들 다 먹고 있죠. 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. 역시. 여튼 오늘 이번 영상은 요 칸디루들한테 요 프레가 표본 만들 때 이 살 제거하는 과정 좀 도움을 받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칸디루한테 다른 이상한 먹이는 영상도 보여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